이어가겠습니다. 버터플라이 마블 레인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예. 제가 왜 버터플라이라고 이름을 정했냐면 왜 버터플라이인가요? 주민 한 번만 확 땡겨봐 주세요. 이 잔잔 은은한 투명한데 그 나비 보면 이렇게 그 결이라고 해야 되나? 그 주름 나비 날개 주름 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다 라인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밑에 보시면 은은한 이 반사광 어떡할 거야. 이거 제가 일부러 그 영상을 올릴 때 제가 알아요. 제 손이 뚠뚠하다는 거. 그래요. 저 그거 참. 그 제 손이 좀 보톡스 맞은 것처럼 많이 뚠뚠해요. 근데 일부러 손에다가 해서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디자인은 팁이 예쁜 게 아니라 손에 했을 때 훨씬 더 예뻐요. 그래서 마블 리퀴드 화이트 없나요? 있어요. 화이트 21번. 아 18번이었나? 네. 죄송해요. 18번이 화이트고 21번은 펄 화이트예요. 제가 헷갈렸네요. 18번, 18번 있어요. 화이트라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되게 빨리 할 수 있어요. 편해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거 어려워 보이죠? 제가 지금 11시 되기 10분 전이네요. 만복도 하면 10분 만에 끝나, 10분도 안 걸려요. 자, 빨리 갈까요? 빨리 갈까요? 네. 아, 찾아볼게요. 라고 했는데, 화이트 못 찾으시면 채널에 문의 남겨놔 주세요. 그러면 그, 또 CS팀이 상품 찾아드리는 건 잘해요. 네, 바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거니까. 만약에 정 못 찾겠다. 그러면 저 이거 찾는데 링크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시면 보내드릴 거니까 남겨놔 주세요. 단, 예, 지금 저희가 박람회 기간이잖아요. 예, 그 문의가 좀 많아요. 바로 답변은 바로 실시간은 좀 어렵고 네. 게시판처럼 남겨놓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갈 거니까 남겨놔주시면은 한 분 한 분씩 천천히 정성을 다해서 저희 시스템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디자인을 가볼게요. 이 디자인은 선생님들이 봤을 때 되게 어려 보이죠. 네. 옛날에 물감으로 했던 시절은 어려웠어요. 그러나 자, 세상이 좋아져서 이거 이제 어렵지 않게 금방 하실 수 있어요. 네, 우선은 베이스로 네. 제가 아까도 좋아했다고 말씀드리는 그 트와일라이트 안에서 하나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 이거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걸 왜 오늘 땡겨서 보여드렸냐. 물론 한정 판매다 보니까 수량이 많이 없는 것도 있어서 먼저 보여드린 것도 있지만 마블 리퀴드랑 정말 색깔이 찰떡궁합이에요. 왜 그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선생님 아까 마음에 들었던 스웨트시 쓴 거죠? 네, 이거 써볼까요? 네. 아니 뭐 딴 거 써도 괜찮은 상관없어요. 그래도 네. 이제 좀 가장 라이트 브라이팅하게 보이게끔 하려고 그 그레이시 실버를 쓸게요. 네, 그냥. 오늘 아, 컬러를 무슨 색깔일까 고민 중이에요. 하면서 지금 저희 아, 저 선생님들 그럼 여쭤볼게요. 저희가 색깔이 아니, 물어보지만 답 정도예요? 네, 아니 그것보다 빨리 진행해야죠. 아, 댓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10분 남았어. 빨리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모터 달고 갑니다. 무브 무브. 네, 자, 무브 무브. 지금 1527번이 지금 트와일라이트 신상이고요. 또 써요, 저희 시럽제. 그러니까 베이스 젤인데도 그대로 그냥 아트 컬러처럼 쓰셔도 돼요, 선생님들. 네, 그냥 저희 이번에는 컬러 젤처럼 써볼게요. 베이스 젤이긴 하나 그냥 컬러 젤처럼 써볼게요. 그리고 이게 시럽 베이스 젤이 생각보다 안 흘러요. 흐르는 재질이 아니다 보니까 디자인할 때도 되게 편하거든요. 네, 그쵸. 저도 알아요. 어차피 답 정도라는 거 지금 제가 많이 안 물어봐요. 맨날 정해놓고 얘기하거든요. 아니거든요. 자, 보시면 지금 트와일라이트 컬러를 가지고 그냥 S자를 이렇게 그리세요. 대충 눌러가지고. 자, 얘가 세미 반누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손바닥으로 한 번만 가려봐 주시면 안 될까요? 자, 안 비치는 듯 하나 비쳐요. 이뻐요. 이쁘죠? 네.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안 비치는 듯 하나 비쳐요. 네. 여기에 옆에 시럽 컬러를 쓰실 때 화이트 컬러를 쓰지 마시고요. 이 화이트를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옆에 보시면 실크 컬러가 있거든요. 이거 두 개를 같이 쓰는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전부 다 화이트만 가면 이렇게 은은한 몽롱한 느낌이 안 나와요. 먼저 옆에다가 그 이게 제가 흐르지 않는다고 했고 약간 점도가 있어서 지금 보시면 별빛 네일 위에 겹치게 올려놨거든요.
보이세요? 화면에서 겹치게 지금 발랐죠. 그런데 안 퍼지고 가만히 있어요 지금. 자, 다시 이번엔 화이트. 옆에 있는 사이드 있는 부분에 우유 화이트를 같이 또 살짝 얹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 선생님들 옛날에는 이거를 저희가 색깔을 하나를 가지고 여러 톤을 써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실은 똑같은 우유 색깔이라도 컬러의 톤이 웜톤이냐 쿨톤이냐 약간 그 차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핑크 들어가 있는 애가 조금 더 웜톤이죠. 노란빛이 살짝 들어가 있으니까 화이트톤이고, 얇게 바르면 둘 다 화이트처럼 보여지는데 톤 차이가 있다 보니까 두 개를 같이 얹어 놓으면은 이렇게 마블 라인이 이렇게 길이 생겨요. 그래서 저 지금 뭐 안 했어요. 그냥 얹은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되게 하나는 많이 묽은, 그러니까 많이 투명한 애고 하나는 반쌤이거든요. 이 화면에서 잘 보이세요? 너무 핀트가 안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저 별빛 네일이 자석이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조금 양이 뭉친 것 같으면 살짝만 연결만 좀 시켜주고 양 조절을 조금만 해주세요. 안 그러면 뚱뚱해 보일 수 있어서. 네. 너무 많은 양을 쓰지 않도록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석질이니까 자석을 땡겨야 되죠. 네. 참고로 지금 저희가 밑에 베이스 아무것도 안 했고요. 그냥 베이스젤 위에다가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컬러 안 깔아도 돼요. 그냥 바로 하셔도 돼요. 약간 투명, 어차피 컬러가 들어간 거라서. 그런 다음에 자, 자석을 이렇게 땡기잖아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트와일라이트 실사 그 실 라인이 확 뜨는 것처럼 굉장히 펄량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화면에서 반짝이게 실버리하게 올라온 애가 트와일라이트였어요. 근데 저희가 왜 이거를 마블할 때 사용을 하냐면요, 기존에 있었던 별빛 네일 되게 많은데 저희가 최근에 해본 것 중에서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왜 이걸 썼냐면 위에서 봤을 땐 실버인데요, 측면으로 돌리면 골드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나타내는 애가 트와일라이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블아트 할 때 실버도 보여지는데 골드가 같이 보여지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밑에 깔아놨던 베이지 컬러랑 화이트 컬러랑 자연스럽게 마블이 되면서 각도 움직일 때마다 마블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가 트와일라이트 쓴 거거든요. 다른 컬러로 하시면은 조금 요 느낌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버터플라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약간 우리 호랑나비 보시면 되게 투명하게 그 나비 공예 디자인, 유리 공예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맑은데 각도에 따라서 약간 스테인글라스처럼 좀 맑게 나오잖아요. 색깔이 각도에 따라서 틀려 보이고. 그 느낌을 표현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별빛 네일 시리즈가 워낙 많이 있지만 미스트는 너무 촘촘해요. 그래서 좀 맑은 느낌을 내는 게 아니라 좀 그 화려하게 반짝이는 감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했던 화이트 별빛 네일 시리즈가 있어요. 이렇게 화이트 색깔이 나오는 자석제 비슷한 컬러가 하나 있는데, 화이트 별빛 네일은 투톤이 안 나와요. 저희가 좀 예전에 나왔던 제품이긴 하거든요. 투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나 이런 얘기하면 또 선생님들 막 장바구니에 담아서 솔드아웃 될까 봐 좀 걱정이긴 한데, 해본 디자인 중에서는 트와일라이트 제일 예쁘게 나왔어요. 그거는 인정. 저번에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재료로 홀로그램으로 된다고 해가지고 선생님 해봤는데 그 느낌이 안 나오잖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안 되지는 않지만 요 느낌이 안 나올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약간 정면에서는 실버죠. 근데 측면에서 보면 골드빛이 보이거든요. 측면 조금만 주민해 봐주실 수 있어요? 죄송한데. 골드 느낌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밑에가 칩스탠드가 화이트라 좀 잘 안 보여요. 네. 지금 정면에서는 실버인데 옆으로 가면서 지금 약간 노란빛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세요? 아까 이게 전체 풀컬러링 했을 때는 더 정확하게 보였는데 지금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조금 덜 보이는 것 같기는 하네요. 자, 어쨌든 얘는 톤 차이가 나오는 자석젤이다 보니까 이렇게 먼저 잡아놓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소스를 네, 저기 뭐냐? 아직도 쓰는 그 부자재를 좀 볼게요. 이거 아직도 몇 년째 쓰고 있어요. 이거 한 5년 쓰고 있는 것 같아. 써도 써도 안 떨어지는 이 그 미러리프
골드 실버 이거는 선생님들 진짜 오랫동안 쓰는 것 같기는 해요. 저희도 이게 저희가 시중에 있는 그 골드 리프랑 좀 틀리잖아요. 이게 저희가 처음에 제작을 할 때 왜 만들었냐면 처음엔 앞뒤가 똑같은 색깔을 만들고 싶었어요. 전화번호 말고 앞뒤가 똑같은 골드색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얇은 애가 시중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얇은 애, 정전기에 붙는 얇은 애 금박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뭐냐면은 탑재를 발라도 광이 죽지 않는 애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쵸, 마르지 않는 오물 마냥. 이것들이 또 새끼스럽다고 얘기하시는데 진짜 오래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얇아서 양이 너무 많이 들어가. 아, 우리 선생님 너무 웃겨. 한 개 사면 폐업할 때까지 쓸 수 있을 것 같대요. 한 10년 쓰시려나 보다. 자, 지금 저희가 미러리프 골드를 삼각형 트라이앵글 구도로 붙였거든요. 지금 저희 그냥 미경화 제일 위에 붙였어요. 자, 삼각형 점꼭 지점 찍듯이 삼각형을 그린다 생각하듯이 지금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가운데 센터 쪽 좀 제일 크게 했고 위쪽에 좀 얇게 아래쪽에 조금 더 작게 해가지고 삼각형 대충 찍었어요. 줄지 않아요. 줄이려고 일부러 날린다고요? 오래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 금액이 진짜 착하다니까요. 근데 아니 혹시 이거 없으신 분들은요 선생님들 그 박람회 사세요. 지금 또 40% 세일 들어왔어요. 아직은 더우니까 네. 이 색으로 할까봐요. 자, 그럼 여기 위에다가 이제 마지막 아트 포인트 활용 점점을 찍겠습니다. 마블리키드를 갈 거예요. 자, 마블리키드 몇 번인가요? 얘는 46번. 46번. 네. 46번이 살짝 블루 컬러인가요? 그린 컬러인가요? 블루. 블루 네이비 네. 컬러? 네, 네이비. 자, 조금만 화면 주목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가까워.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브러쉬에서 지금 네. 유튜브는 보이지가 않아요. 죄송해요, 유튜브 분들. 네, 저희가 인스타 저장해드릴게요. 유튜브 화질 좋게 해드리려고 유튜브를 키는데 이게 이제 확실히 저희가 셀프로 고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두 대 다 동시 맞추는 게 쉽지가 않긴 하네요. 조금 양해해주세요. 다시 또 주먹 했어요. 자, 지금 갑자기 아주 과격하게 우리 팀장님이 스무 칼을 그리듯이 골드 아이고. 위에 덮어요. 아이고 얘는 지워야겠다. 너무 확 눌렀네요. 자, 잉크와 리퀴드의 차이점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잉크는 이렇게 해서 비비면 떡져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게 아니라 엉키면서 이렇게 풀리는 게 아니라 엉키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굳어지는 느낌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는 정말 물감처럼 풀려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뭘로 닦았냐면 저희 아이색 클렌저 아시죠? 클렌저. 그 에탄올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 되지는 않는데 저희가 에탄올보다는 그래도 마블리퀴드 하실 땐 아이셀 클렌저 쓰세요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 왜 그러냐면 에탄올은 원래 소독용이거든요. 그래서 휘발이 더 빨라요 원래는. 근데 마블리퀴드 할 때 저희가 그 클렌저 아이셀에서 나온 좀 비싸지만 클렌저를 쓰시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쓰는 클렌저는 화장품용 알코올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알코올이 아니라 화장품용이어서 되게 정제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블리키드하고 만났을 때 되게 맑게 컬러를 풀어줘요. 그래서 얼룩이 안 져요. 근데 에탄올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나중에 막 쫙쫙쫙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디자인이 안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도 선생님 한 분이 얘기하셨는데 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막 그렇게 얘기해서 좀 이상하다고 하셨는데 이 이상한 말 한 번 더 할게요. 에탄올로 해도 안 되는 건 아니나 내가 원하는 결과치는 안 나올 수 있다. 그걸 먼저 말씀드려요. 그래서 디자인 좀 완벽하게 뽑고 싶으시다 그러면 저희 아이스 클렌저가 약간 그 별명이 있어요. 원래 클렌저는 나중에 미경화제 같은 거 닦아낼 때 쓰려고 만들었던 게 클렌저잖아요.
근데 전 세계 최초로 아트용으로 클렌저를 만든 회사가 아이스젤이거든요. 저게 옛날에 타라시코미 아트를 젤에다 풀어서 했던 그 클렌저 풀어서 한 아트를 제일 처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클렌저를 저희가 만들었던 이유는 아트하려고 만든 거예요. 우선을 갈게요, 시장님. 즉, 수채화 물감을 할 때 물에 풀어 쓰는 것 대신 클렌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먹색, 약간 네이비 컬러로 먼저 디자인을 한 다음에, 아, 팀장님 죄송한데, 화면에서 저거 살짝 밀어주실 수 있어요? 밑에 이거? 마블리키드 되면 핀트가 자꾸 나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팔레트에다가 좀 덜었어요. 덜었어요. 완전 물감처럼 쓰는 거거든요. 저 상태에서 이제부터 뭘 쓰냐, 클렌저로 풀어가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쭉 라인 하나 뽑은 거 보이세요? 살짝 라인 끊어지듯이. 자, 그 다음에 브러쉬를 더 얇은 걸로 썼어요. 아까는 좀 약간 두꺼운 브러쉬를 썼다면 이번엔 정말 크랙이 간 것처럼 할 거거든요. 참고로 말하면 팀장님이 지금 손을 떠는 이유는 일부러 떠시는 거예요.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술을 과하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자, 왜 이렇게 하냐면은 좀, 그러니까 브러쉬를 흔들면서 라인을 당겨요.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러면 라인이 깨끗한 라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두껍고 얇고 두껍고 얇고가 나와요. 그래서 디자인을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면은 되게 자연스러운 마블이 나오거든요. 그냥 쭉 그리면 좀 뭔가 마블이 뭐라고 해야 되나, 마블 같지가 않고 그냥 찢어놓은 것 같아요. 도화지 찢어놓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아주 자연, 마블은 원래 이렇게 퍼지고 깨진 느낌이 포인트인데 이렇게 흔들면 뭔가 찌글찌글하고 어딘 두껍고 어딘 얇고 정말 자연스러운 러프한 느낌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라인을 그려버리면 되게 인위적인 마블 같지 않은 디자인이 나와요. 그래서 일부러 브러쉬 흔든 거예요. 믿으세요. 진짜예요. 그 놀래시면 안 돼요. 그 일부러 흔든 거예요. 아, 손을 떤 게 아니라. 우리 실장님이 더 미워요. 우리 선생님, 우리 회장님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기술이에요. 진짜라니까요. 근데 지금 보시면 팀장님이 지금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브러쉬를 벌써 세 개 썼거든요. 실은 마블 아트는요 어렵지 않아요. 손 떨고요 대충 밀면 돼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라인이 두께예요. 지금 아주 얇은 라인으로는 끊어진 듯한 크랙 라인을 그렸고요. 중간에 조금 두꺼운 브러쉬로는 클렌저로 풀어서 넓게 퍼트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브러쉬를 조금 바꿔 쓰시는 게 실은 마블 아트 하기가 좀 편해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얇은 애로 클렌저 풀어가지고 옆에 비빈다고 하면 이게 전체 퍼지겠어요? 안 퍼져요. 네, 그래서 라인 브러쉬와 조금 두꺼운 브러쉬가 필요해요. 우리 선생님 준비물 수전증. 줌인 한번 땡겨볼까요? 디테일을 좀 살짝 보여드릴게요. 아직 다 완성이 된 게 완성이 안 됐지만 아직 더 마지막 활용 점점이 하나 필요하거든요. 근데 불 아직 올라왔어요. 여기서 불이 올라왔어요. 불이 올라왔어요. 자, 유튜브 쪽도 보이나요? 유튜브 줌인 땡겨드릴게요. 자, 보이세요? 여기까지만 해도 예쁘죠? 자, 참고로 마블 아트는 원래 탑까지 해야 돼요. 그쵸? 마블은 좀 떨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내도 되나? 아직 안 끝났어요. 아까 디자인 보면 되게 은은한 오팔 느낌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오팔은 뭐냐? 짜잔. 이건 신상입니다. 신상입니다. 신상이자 사은품입니다. 네,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선생님들, 저 아까 한 분이 저 15만원이 샀어요라고 오신 분이 있었는데, 자, 15만원, 이거 15만원이 나가는 사은품 맞나? 한번 확인해봐요. 한 번만 확인해주세요. 맞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맞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거 15만원 이상 구입하시면 드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맞아. 15만원에 구입하시면 선물로 받는 애예요. 구입도 와. 하실 수 있으나. 이거는 네. 제가 정말 소량만 쓰거든요. 그래서. 진짜 코딱지만큼. 요 브러쉬 이용하셔가지고요. 이렇게만 올려주시면 찍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름이 프리즘 파우더인데 이게 정식 이름이 있어요. 잠시만요. 예, 정식. 미경화 젤 남아 있는데 살짝만 그냥 군데군데만 찍어주시면 돼요. 다 칠하시면 정말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상품 이름으로 프리즘 블루 글리터라고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글리터도 아니고 박도 아니에요. 그 중간이에요. 홀로그램도 아니에요. 이거 되게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게 그리고 글리터보다는 입자가 커요. 이런 느낌. 근데 이거 색깔 보세요. 미쳤죠. 이게 너무 예쁘잖아요. 참고로 이걸 진짜 좀 비싸네요. 근데 저희가 이번엔 15만원을 선물로 드려요. 대신 한정 수량이에요. 수량이 이번에 딱 준비한 수량까지만 딱 하고 아, 나 또 얘기하면 또 혼나지. 저 뭐 말만 하면 다 한정이래요. 얼마나 혼날라고. 그러니까 너무 늦게만 구입하지 마세요. 네. 어, 그럼 되지 않아. 근데 선물로 드리고 판매하면 좀 더 네. 네, 그쵸. 그만 얘기할게요. 그쵸. 네. 나는 몰라. 이거 진짜 쬐끔만 쓰세요. 네. 이것도 선생님도 새끼 치실 거예요. 저 진짜 요걸로 요만큼 찍었어요. 콩처럼 진짜. 끝에 쬐끔만 찍어서 그냥 올린 거예요. 그냥 살게요. 아니. 감사한데 모르겠다. 상품으로 받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15만원 이상 구입하시면 드릴걸요. 아, 이거 진짜. 이렇게나 예쁘네요. 이게 색깔이야 선생님들 두 개 색깔이 틀려요. 하나는 이거 완전 블루톤인 거 보이시죠? 근데 옆에 오른쪽에는 퍼플 컬러예요. 퍼플 핑크예요. 미쳤죠 이거? 이거 왜 밖에 재고가 많지 않아요?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죄송해요. 이게 좀 워낙 고급 사양이어가지고. 많이 못 만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네, 이것까지는 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아이 팀장님 이러면 또 곤란하다니까요. 이거는 후광이 올라오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할까? 아직 코딱지만큼 비볐는데 이거 색깔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눈곱 많지만 찍으라는 말 맞아요. 맞아요. 네. 눈곱 코딱지만큼 코딱지보다 더 작아요. 지금 살짝만 지나갔죠? 제 손톱에. 아, 근데 이거 선생님 보세요. 뒤에 올라오는 후광 보이세요? 요 아이가 얘. 네. 요 아이가 얘고요. 이거 무슨 레이저 핀 같죠? 요거예요. 완전 프리즘 컬러거든요. 네. 요거는 신상이 맞습니다. 근데 요거는 저희가 15만 이상 구입하시면 선물로도 드리고 구입하실 수도 있고. 네. 그러나 저희가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사은품을 넣긴 했는데 만약에 이게 사은품이 솔드아웃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위험하니까 마블 리퀴드만 좀 닫을게요.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네. 자, 끝났어요. 마무리 이제 탑 바르면 돼요. 네. 요거를 원하시면 이렇게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그냥 받으신다. 네. 근데 아니면은... 근데 이제 이것도 진짜 한정이니까. 네. 말만 하면 한정이래.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왜요? 우리 선생님 15만원을 여러 번 끊어야지 몇 개 받으시려고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판매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받아다가 팔려고. 안 돼요. 제가 없다니까. 그리고 이거 선생님들 되게 오래 써요. 저희가 눈꽃만큼 쓴다고 했잖아요. 그치. 진짜 오래 쓸 거예요. 여러 개 없어도 돼요. 네. 자, 네, 그리고 저 요거 9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네. 이 후광을 얘도 지금 마블 리퀴드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후광이 올라오려면 얇게 올라가는 것보다 조금 도톰하게 올라가는 게 그렇죠. 좋거든요. 8번을 사용하셔도 되고. 그래서 조금 두께감 있게 올릴게요. 그래서 네. 이때 올릴 때는 뭐 이지는 중점도고 네. 8번이 고점도거든요. 선생님들 원하시는 걸로 하세요. 나는 좀 레벨링 빠른 걸 좋아해. 그럼 중정도 하시면 되고 아 나는 이분 손님이 너무 손톱이 얇아서 막 휘어. 그러면 8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자, 왜요? 뭐가 후달려요? 선생님? 왜요? 후달려요. 우리 선생님들이 컬러별로 맹그러지세요. 이게 되게 만들기 어려운 애래요. 쉽지 않아요. 아 진짜요? 네. 색깔별로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왜 한정이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많이 못 만들어요 생산은 워낙 공정이 좀 까다로워서 네 그래서 싸지도 않아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고 큐어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봤으니 구입하죠.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15만원 이상 구입하시면 서비스를 받아가세요. 그게 다. 우리 선생님들 댓글 너무 웃겨. 아, 그쵸. 회장님,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많이 못 만들어요. 맞아요, 그거예요. 와, 예술이 왔어요. 와, 이거 예술이 뭐, 예술. 이거 물감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리퀴드의 참맛이죠. 그쵸. 장미죠. 리퀴드의 꽃은 뭐다? 장미죠. 이거는, 선생님, 잉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왜 잉크랑 마블 리퀴드랑 칠려요라고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전화가 와요. 안 된대. 자꾸 안 된대. 잉크 갖고 하면 이거 느낌이 안 나는 거 맞아요, 선생님들. 네. 라인이 안 생겨요. 그, 잉크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선이 다 그냥 합쳐져 버립니다. 자, 이거는 네. 저희가, 탑 바를게요. 미대 언니가 해주셨어요. 미대 언니가 해주셨어요. 미대 언니가. 미대 언니가 디자인 해주셨어요. 저 못해요. 못 보여드려요. 아, 지금 하라고 할까봐 겁먹었구나. 나는 못 보여드린다고. 미대 언니가 했어요. 미대 언니가 하셨대요. 저희 이사님이 하셨어요. 이사님도 잘해요. 자, 그 데칼이요? 무슨 데칼이요, 선생님? 저희 데칼 안 썼는데. 아, 저희 탑 바르고 마무리할게요. 네, 마무리 탑젤 바르고 마무리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이거는. 네. 지금 근데 안에 팁 스탠드를 좀 제거하고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다음에. 자, 선생님 지금 벌써 11시고, 11시고. 저는 내일 모레 또 해요. 내일 모레도 방송 있어야 되고, 이제 저희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12시까지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아, 장미에 있던 거 뭐냐고요? 아, 장미에 있는 거? 네, 아유. 우리 실장님은 딱 아셔야죠. 죄송해요. 네, 이거는 셀로필름. 셀로필름이라고 이니셜 셀로필름 있어요. 이거 번호 이거래요, 이거. LTS-B31? 그쵸. 요거. 이거. 아, 이건 데칼 아니고요. 선생님, 미경화 젤에 붙이는 네. 젤로 만든 필름입니다. 그냥 멀티 커버 젤 하고, 그 위에 붙이시고, 바로 탑 하시면 되세요. 미대 나와야 하는 거군요. 나도 미대 나오고 싶다. 못해, 못해. 미대 안 나와도 할 수 있다. 우리는, 탕으로 사주실게요. 탕으로 사줄게요. 진짜? 보여주세요. 아, 진짜요? 선생님, 저 탕으로 10개 먹어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탕탕? 탕탕? 좋아, 좋아. 그, 미대 나온 그 디자인은 저희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아, 나 밤새 준비해야 되겠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네. 집에 가서. 오늘 퇴근 못 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왜냐, 저희가 이제 수요일날 또 라방을 할 거잖아요. 그쵸. 제가 미리 스포를 했잖아요. 대박인 애가 신상이 하나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가 수요일날 할 게 좀 있어요. 아직 놀라긴 일러요, 선생님들. 저희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 반사제일까? 자석젤이 기가 막힌 애가 하나가 또 있을 예정이고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에이, 모르겠다. 아직 12시 안 됐는데요. 12시 안 됐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이제 늙어서 12시까지 못 하겠다니까요. 자, 지금 저희가 신상이 지금 업데이트 순서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마 한 3개 정도만 더 올라가면서 끝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올려는 났으나 아직 못 보여드린 제품이 많아서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저희 수요일 날 또 보여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지금 마블 샘플 세 가지 컬러 번호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주머니에서 보여드릴까요? 요게가 잠깐만요. 기본적으로는 이클립스를 다 썼어요. 맞아요. 다 이클립스 컬러예요. 네. 그리고 메인 컬러만 말씀드리면 메인 지금 요거는 42번. 요거 42번. 네. 그다음에 지금 중간 게 오늘 했던 컬러인데요. 얘가 46번 사용했어요. 네. 46번. 그다음에 그린 컬러. 그린 컬러가 43번. 요렇게 아웃 할까요? 아이고. 요렇게 메인 컬러입니다. 그리고 조금 크림 느낌은 브라운 컬러. 네. 지금 사용했어요. 브라운 컬러는 지금 44번. 그러니까 전부 다 이클립스 컬러로 쓴 네, 거예요.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사용했어요. 그리고 저기 밑에 남아 있는 45번에는 팀장님이 샘플 하나 또 만드실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오늘 그래도 왜 45번을 안 썼지? 이 얼리
팀장님 자주 쓰는 스포일 뭐냐면요. 방송할 때마다 색깔을 틀린 걸 써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컬러 차트를 방송 중에 만들거든요. 오늘 들킬까봐 그랬어요. 아, 들킬까봐. 네. 오늘 한 소리 들을까봐. 네,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오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건데 지금 후회 중이야. 아,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저걸 썼어야 됐는데. 아, 오늘 아트 이쁘게 나왔는데 색깔 저거 썼었어야 됐는데. 자, 다음에 네. 저희가 이제 세트로 만들어진 것도 보여드릴게요. 알겠어요. 자, 오늘 1가지.